의료 현장에선 의사가 부족하지만 수험가에선 의대 열풍이 거셉니다. 청주에서도 중등부 의대반이 신설되는가 하면 이공계 상위권 학과 정시 미등록률이 크게 늘었습니다. 박종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 한 재수학원은 올해부터 10여 명 규모의 중등부 의대반을 신설했습니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천 명 늘리겠다는 정부의 움직임에 학부모들의 관련 상담 문의가 늘었기 때문인데 의대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최상위권 수험생뿐 아니라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연령이 중학생까지 낮아진 겁니다. 우리 의대반을 2개월 전에 만들었지. 공부 잘합니다. 그런 애들만 해서 의대 갈 수 있는 애들 중등부를 보고 이제 시작을 한 거야. 의대 진학을 노리는 사교육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인원 미달로 의대반을 운영하지 못한 또 다른 입시 학원은 실제 입학 증원 규모가 확정되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비수도권 의대는 신입생의 60% 이상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뽑는다는 정부의 방침에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합격선이 낮은 지방 학군지가 주목받기 때문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블랙홀 현상도 우려됩니다. 의대 입학을 노리는 최상위권 재수생들은 의대관을 따로 마련한 수도권으로의 쏠림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의대비나 뭐 학원비나 밥값 같은 경우가 사실 부담스러운 건 맞거든요. 근데 뭐 현장에서 직접 강의를 듣고 싶어 하기도 하고 합격률도 높으니까 우선은 서울로 선택하게 됐고요. 여기에 최근 이공계 상위권 학과 정시 미등록률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의대 쏠림 현상이 입시 판도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방대학 의대 같은 경우는 인원 배정 받는 것에 따라서 분명히 입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갈수록 이제 수능은 의학과 계열이 아무래도 세기는 하지만 조금 그래도 완화될 조짐이 있고.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여전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실제 입학 증원이 확정되면 의대 열풍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종혁입니다.